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요즘에 저희 채널에서 뭐 스파 브랜드나 가성비, 캐주얼 룩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패션 한 잔의 이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아메카지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아메카지도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흔히들 이 뽀빠이 룩이라고 하는데 하세가와발 시티보이 룩, 오버핏을 베이스로 하면서 편안한 캐주얼, 이런 꾸안꾸 스타일로 코디하는 아이템들도 있고, 네펜데스 브랜드로 인지가 높은데 아웃도어, 유틸리티 감성을 가득 담아서 고유의 분위기를 강하게 풀어내는 디자인이 많이 가미된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다양한 아메카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드라고 하면 바로 이 밀리터리 베이스의 아메카지 스타일. 군복을 베이스로 이런 아이템들을 매치하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데일리한 코디에 밀리터리 감성까지 다양한 코디로 풀어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느낌에 꼭 필요한 아이템인데 밀리터리, 요 아메카지를 정말 맛있게 입기 좋은 필드 팬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입문용? 좀 가성비 아이템부터 가격대는 있지만 아메카지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아이템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가성비 아이템인데 파르티멘토 브랜드의 필드 카고 팬츠예요. 세일 중이라 지금 6만원 중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흔히 필드 팬츠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디자인이에요. 사이드 양쪽에 입체 패턴으로 이 카고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가성비와 이 대중성을 되게 잘 잡아내는 브랜드라 데일리한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무릎에 이렇게 플리츠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리지널 제품은 활동성 때문에 이 디테일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팬츠 트렌드를 담아서 입체적이면서도 유려한 이 실루엣을 만드는데 이 디테일을 많이 넣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도 깊이가 깊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충분히 플리츠감을 느낄 수 있게 디테일이 잘 잡혀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이 원단이 생각보다 진짜 괜찮았어요. 밀리터리 리스탑 원단에다가 채도나 빈티지한 올리브색도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 필드 팬츠? 이런 느낌을 충분히 내기가 좋더라고요. 디테일이 과하지 않아서 되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가성비의 카고 팬츠? 거기에 밀리터리 무드까지 편하게 이 필드 팬츠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YMCL KY 브랜드의 프렌치 M47 필드 팬츠입니다. 할인해서 약 11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YMCL KY가 복각, 밀리터리에 스토리가 있는 아이템들을 되게 재밌게 전개하다 보니까 저처럼 밀리터리 베이스의 아메카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성지 같은 브랜드거든요. 저도 틈틈이 애용하기도 하고 요번에 필드 팬츠의 밀리터리 감성을 조금 더 진하게 담은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요 제품을 가져왔어요. 제품명에 적힌 것처럼 이 프렌치, 프랑스군의 필드 팬츠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해요. 요게 미군 M43 필드 팬츠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군에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디테일을 보시면 입체 패턴의 카고 주머니가 되게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주머니 안쪽에 가볍게 배색을 느낄 수 있는 요 안감이 덧대어져 있더라고요. 은은하게 보이면서 올리브와 카키 컬러 조합으로 되게 재밌게 입기도 좋았고요. 제가 요런 디테일을 진짜 좋아하는데 밑단에 통을 조일 수 있게 이렇게 비조 스트랩이 들어가고 허리 앞쪽에는 단추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어요. 크게 뭔가 바꾸거나 디테일을 많이 넣은 느낌은 아니더라도 바지의 밋밋한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을 적절하게 담아내면 아이템의 이 감성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실제로 이 스트랩을 조여서 입기보다는 풀어서 입는 게 훨씬 데일리하고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디테일의 있고 없고 차이가 제품의 완성도를 되게 높여 주는 느낌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이 제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원단은 HBT, 이제 트윌 원단을 사용했는데 컬러나 고증을 살리면서 이 밀리터리 텍스처를 가볍게 느끼기도 좋았고요. 단추는 버튼플라이를 사용해서 군복의 이 밀리터리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복각, 이 오리지널 요소에 좀 포인트를 맞춘 아이템이다 보니까 실루엣이 요즘 트렌드에 아주 잘 어울리는 바지는 아니거든요. 진짜 데일리용 바지보다는 밀리터리 베이스의 맨즈 무드, 아메카지나 이런 투박한 느낌에 조금 더 최적화된 아이템이라 이런 부분 참고해서 이 제품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니폼 브릿지 브랜드의 MOL 팬츠입니다. 가격은 약 11만원 초반대에 판매 중이고요. 확실히 유니폼 브릿지가 대중성과 아메카지 스타일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내는 브랜드구나, 이런 게 충분히 느껴지는 바지예요. 보면 되게 무난하면서도 그 디테일이 되게 잘 담겨있고 트렌드에 맞춰서 기장은 또 루즈하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 힘 있는 원단이라 입체적인 실루엣을 잘 만들어주기도 하고 무릎에 플리츠나 여유 있는 와이드 핏, 데일리한 코디에도 진짜 활용도가 좋았어요. 주머니에도 밀리터리 디테일인데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플랩 뚜껑이 달려있는 주머니, 11만원 정도라 가격이 조금 비싼가 싶긴 했지만 충분히 가격값을 하는 이런 디테일까지 완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오리지널스러운 이 핏도 되게 마음에 들고 밑단에는 이 스트랩으로 핏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조였을 때는 이런 핏이거든요. 약간 캐주얼해지기도 하고 바지를 되게 무심하게 조염했다, 이런 느낌이 되게 투박하면서도 좀 쿨해 보였어요. 단품만으로도 다양하게 코디하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살짝 작게 나왔거든요. 평소 유니폼 브릿지의 바지보다 반 사이즈 정도 업을 해서 착용했을 때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나 이 허리에 착용감도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사이즈는 꼭 실측 참고해서 이 제품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에스피오나지 브랜드의 MOL 필드 팬츠입니다. 정가로 12만원 중반대에 판매하고 있어요. 작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요거를 코디에서도 진짜 한 10번은 보여드리고 실제로도 이 데일리룩에 진짜 잘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품절이라 댓글에 이거 어디 거예요 문의가 올 때마다 되게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돼서 나오는 바지가 있어서 이제는 좀 추천드려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작년 모델이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요런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제품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MOL 필드 팬츠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브랜드 감도에 맞춰서 재구성했다고 하거든요. 사이드에 입체 패턴으로 카고 포켓이 좀 크게 들어가고 거기에 옆에 매거진 포켓처럼 작은 주머니가 추가로 들어있어요. 플랩 뚜껑과 이 마감을 벨크로로 했는데 확실히 실용적이면서도 이 워싱감이 도드라지는 부분이라 약간 유틸리티 감성? 이런 밀리터리 분위기를 좀 가볍게 풀어내기가 좋았고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트윌 원단인데 에이징이 진짜 예쁘게 잡힙니다. 옆선이나 주머니에 퍼커링도 잘 잡히고 경련 변화가 도드라지는 원단이라 빈티지해지는 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바지를 워낙 맛있게 잘 만드는 브랜드기도 하고 트윌 원단이라 치노 팬츠처럼 좀 데일리한 코디부터 코디의 범용성도 되게 좋았어요. 이번 시즌 제품이라 이 포켓이랑 허리 사이즈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절이 된다고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비교해보시면서 이 제품도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엔가 브랜드의 FA 팬츠인데 OK몰에서 30만원 중반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플라이트 A라는 제품명처럼 아메카지 코디에 같이 매치했을 때 되게 포인트가 되는 바지거든요. 같은 디자인에 다른 소재로 된 바지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잘 입어가지고 SS에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재별로 두 번째 구매할 만큼 정말 애용하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힙라인은 되게 여유가 있는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살짝 좁아지는 핏이 나와요. 기장도 길게 나와서 밑단이 살짝 끌리는 느낌? 요즘에 바지 트렌드랑도 잘 어울리는 이 테이퍼드 핏이 나오고요. 카고 주머니를 포함해서 이렇게 4개가 주머니가 있어요. 왼쪽에는 투웨이로 사용할 수 있는 스냅 버튼까지. 역시 엔가가 주머니 이런 포켓 디테일에 진심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스타일링 꿀팁인데 이런 바지들을 포함해서 옆에 카고 주머니가 있다고 여기에 핸드폰이나 지갑 이런 거를 넣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실제로 사용하시면은 핏이 살짝 무너져가지고 좀 애매해질 때가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들은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는 여기저기에 다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서 조금 어두운 컬러를 구매하긴 했는데 디테일이 조금 더 은은하게 보이기도 하고 단품이나 좀 힘 있는 아우터에 함께 매치해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잘 만든 옷이긴 하지만 이 감성감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거기에 바지 디테일이 좀 많다 보니까 고유의 분위기가 강하기도 해서 평소에 나는 아메카지 스타일을 좀 즐겨 입는다, 아니면 유틸리티 포켓이나 이런 디테일로 조금 더 스타일링의 밀도를 높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제품만 놓고 보면 뭐 군복 같기도 하고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충분히 데일리, 좀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특히나 아메카지, 이런 맨즈 무드를 풀어낼 때는 정말 최적화된 아이템이기도 해서 영상 보시면서 코디나 아이템들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